굿모닝. 물 한 잔. 아, 배고프다. 양배추도. 아직 뺄 게 많습니다. 사이클 돌리러. 짜잔. 여기는 사제방인데 보시다시피 사이클이 처박혀 있어요. 원래 사이클 탈 때는 이런 잠옷 같은 옷 입는 거 아시죠? 25, 21가 사람들이 너무 원성이 자제하던데. 아, 아껴놨는데 큰일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정말 미안해. 지금 일이 터졌어. 일단 차. 예, 갑니다. 와, 여러분. 이거 스리라차 거의 다 먹었고요. 이런 애들로는 사실 스리라차 아트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뿌려 먹겠습니다. 왜냐면 뿌지직 나올 거거든 분명히. 어? 아니네? 뭐야? 뭐야, 너 어제 안 그랬잖아. 진짜 내 마음 같지 않네. 아, 25, 21. 아직 그 제가 15화, 16화를 안 본 거거든요? 15화도 아직 좀 남았는데. 아, 이러면 내가 16화 보기 싫어지는데 말이야. 왜 그러는 거야? 다들 왜 그렇게 열받쳐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아이씨. 아, 나의 사이클을 책임져줬었는데 아쉽게 됐네. 으아, 단백짐. 저 요새 단백짐 이렇게 먹고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퍼서 먹었는데 그럼 너무 뜨거워가지고 반을 잘라서 위에 뿌렸던 스리라차를 밑에 나눠주는 거지. 그리고 먹으면 조금 덜 뜨... 아니야, 그래도 뜨겁긴 한데. 짜잔. 김 나는 거 봐. 너무 맛있고요. 이렇게 계란 흰자만 이렇게 먹을 일은 보통 사람들은 잘 없을 텐데 맛있어요. 역시 따뜻한 단백질이 최고야. 수영을 안 가니까 먹을 수 있네. 수영 안 가는 월요일 굉장히 오랜만이고요. 대신에 오늘부터 웨이트를 많이 하려고 해요. 주 6회 웨이트 도전. 그러려면 이제 분할을, 전 뭐 헬린이라서 사실 분할이 큰 의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운동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오늘 무슨 운동을 해야지 이런 목표를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6번이나 생겨버리면 일단 등, 하체, 팔 가슴 묶어서 하고 어깨 하고 등이랑 어깨를 한 번 더 해요. 이건 좀 해보면서 세부적으로 막 등, 상부, 하부 이렇게 나눠도 되는데 저는 아직 그 정도 단계까지는 아니라서 오늘부터 좀 웨이트 양을 늘려보려고 합니다. 좀 다행인 게 제가 사실은 웨이트에 좀 권태를 느꼈었거든요. 근데 요새 웨이트가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겠구만. 그리고 친구가 미국에서 룰루레몬을 사다 준 거예요. 난 한국에서 이 쇼핑백 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사다 준 거지. 이 제가 좋아하는 레깅스와 이거 나중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여기 룰루레몬 이렇게 써있거든요. 완전 룰루레몬 덕후 같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헤어밴드를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헤어밴드도 이렇게 선물로 사다 줬어요. 최고! 오늘 이거 입고 가야겠다. 헤 운동 부셔봐야지. 오늘의 포리지에는 카카오닙스를 아주 듬뿍 넣어서 먹고 있어. 이거 먹으면 은근히 든든해요. 사실 운동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서 그냥 버티는 것 같아. 그러면 워리팅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 제가 원래 뮤테이티드 여기 거 아이소갓을 먹다가 더 프로틴옥스 것도 먹어보고 싶어서 시켰거든요. 이거는 비건. 질감이 좀 다르더라고. 근데 헤이즐넛 초코 어쩌고 이런 거였는데 초코
초코맛은 잘 안 나고 헤이즐넛 맛이 강해요. 그리고 뭔가 아이소갓은 모래같이 좀 안 뭉치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좀 흙 같은 이런 질감이랄까? 이렇게 한 스푼. 짠. 근데 이거 영양성분 되게 좋아요. 지방도 100g당 2g. 탄수도 6. 뭐 당도 진짜 적어. 2.8. 그 프로틴은 80? 뭐야. 아무튼 이거 영양성분 좋습니다. 띄워드릴게요. 대체 이렇게 두 개 챙겨서 갈게요. 창작의 고통. 네? 창작의 고통. 스쿼트 토토바. 꽃구경 다 했다. 아 벚꽃 다 봤다. 오늘도 해피 해피 크로스핀 라이프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이번 주도 뭐 식단 똑같을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린빈이랑 당근라페랑 이거 미니 파프리카 준비했고 닭가슴살이랑 고구마 중량은 똑같아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스리라차랑 옐로우 머스타드랑 섞는 건데 안 보이네? 이거 호박전 이렇게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라 먹는 중. 말해 뭐해. 늘 말하지만
운동하고 먹으면 다 맛있어요. 진짜. 그냥 사실 뭐 누가 식단을 맛으로 먹겠냐면은 진짜 맛있다니까. 미니 파프리카. 이게 딱 세 개가 딱 좋아. 이거는 냉동이고요. 이건 그냥 씻으면 되고 당근라펜은 주말에 만들어 놓거든요. 미리미리 해놓으니까 차리기가 너무 쉬워. 진짜 우리 박스 회원님들 중에 다이어트 이제 시작하고 도시락도 처음 싸보기 시작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도시락 싸는 거 생각보다 쉽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의지 차이기도 하지만 막상 해보면 은근히 할만하다니까? 밀프렙 같은 건 주말에 미리미리. 요마탱. 요즘 박스에서도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사람들이 겨울보다 좀 더 운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코치님 필두로 무슨 프로그램을 돌리시는데 그게 막 와드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운동 프로그램 한 5개, 6개 정도가 이렇게 연달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거 꼽사리 껴가지고 2번 정도까지는 같이 하고 아니면 뭐 기술적인 거 부족한 거나 연습하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끝나고 한 30분? 저는 오래 하지 않아요. 한 2, 30분 그렇게 남아서 연습하는 게 본 와드에서 엄청 엄청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약간 알려드렸는데 발 접지하는 게 자꾸 이렇게 안으로 모여서 밴드로 바깥쪽으로 밀어주려고 하고 하는 훈련도 계속하고 뭐 철봉, 토트바나 뭐 이런 것도 계속 연습했더니 오늘 와드 할 때 진짜 편했어. 스쿼트도 편했고 뭐 아직 토트바는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와드로 할 수 있다고 저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역시 연습의 중요성. 하면 느는구나. 안 해서 문제였어. 여러분 이제 진짜 따뜻해지고 있어서 다이어트 열차 탑승하실 분들은 빨리 막차예요. 빨리 오셔야 돼요. 당근 앞에 맛있죠. 숙성될수록 진짜 맛있어. 그리고 저 고구마, 김을 지은 고구마로 요새 먹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유명한 이유가 있어. 맛있더라고. 전자레인지에 한 5분 정도 돌려요. 꿀맛탱. 저는 저의 점심을 맛있게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의 세 번째 끼니. 밥 130g이랑 닭가슴살 150g이고요. 저는 닭가슴살을 인메이트 소프트 닭가슴살이랑 그 맛있닭 소프트 닭가슴살 두 개만 먹고 있는데 요새 소스류 닭가슴살 되게 많잖아요. 제가 막 선수도 아니니까 막 생닭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소스류에는 그래도 당이 좀 높아서 최대한 피하고 그냥 이런 기본 닭가슴살 많이 먹고 있어요. 이거는 인메이트 건데 인메이트 거가 그 맛있닭보다 살짝 좀 짜가지고 이거는 밥이랑 먹을 때 많이 먹어요. 위에는 스리라차랑 제가 좋아하는 향신료 아이고 뿌렸습니다. 이렇게 먹어볼게요. 이게 짭짤해가지고 밥 반찬으로 딱이야. 좀 식단을 좀 오래 하니까 이런 염분에 좀 민감해지더라고요. 이거는 밥이랑 먹어야 돼. 오늘 물도 벌써 이거 한 3리터째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갈증이 나요. 신기하지? 여러분도 물 많이 마시고 계시죠? 이제 날이 더워질수록 물 마시는 게 더 중요해. 그리고 요즘같이 이 면역력 중요할 때 호흡기에 물 엄청 중요하죠. 지금 물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저는 참깨를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의 마지막 끼니로는 이거 돼지고기 앞다리살 가져왔는데 이번에 산 게 비계가 너무 많이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계를 덜어냈더니 거의 막 한 3분의 1이 날아간 것 같아. 그래서 계란 흰자도 반은 먹었고요. 반도 갖고 왔습니다. 지금 마지막 끼니는 이거 돼지고기 앞다리살이랑 흰살 생선 번갈아 가면서 먹고 있고 조리 전 무게로 150g 먹고 있어요. 짠. 생선도 시켰는데 내일 먹어야겠다. 좀 돌아가면서 먹어야 사실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저번 주에는 생선 많이 먹었으니까 오늘은 돼지고기로. 진짜 이런 선택권이 있다는 게 다이어터에게는 사치인데 행복하네요. 그래도 저한테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닭 빼고 다 잘 맞는다 그래가지고 다행이지. 맛있다. 내일은
두 번째 끼니랑 세 번째 끼니랑 밖에서 먹어야 돼서 도시락도 싸고 자야 돼요. 뭐든지 다 미리미리 해놔야 돼. 내일 아침에 쌀 수 있을 것 같죠? 절대 못 싸요. 저녁에 싸놔야 돼, 무조건. 저는 이거 먹고 도시락 싸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잘 뱉었다. 이번 주도 가보자고. 화이팅. 잘 자용. 안녕. 이거 최근 밥. 이게 두 번째 끼니. 비타민도 챙기고. 이렇게. 자꾸 플래시가 터지네. 짠. 이따 PT 끝나고 PT 하겠어요. 자, 잘해보자. 잘 됐다. 오늘은 제가 다이어트 한 지 51일 되는 날입니다. 딱 절반 왔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오늘 저는 공사를 40분 정도만 돌렸고, 이따가 PT 끝나고 또 돌릴 거예요. 제가 드디어 절반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때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 이제 절반 했잖아요. 사실 조금 까마득하긴 해. 했던 만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했던 만큼 더 몸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솔직히 아직 저는 몸을 좀 더 만들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하는 말, 오히려 좋아. 그렇게 생각하고 더 딱 50일 더 집중해서 해보려고요. 하하하. 단백질. 맛있정. 오늘은 박스에 또 친구가 놀러와요. 친구라기보다 이제 아는 동생인데 크로스핏 체험하러 오는데 정식 지분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또 운동 뿌시고 오늘 뒤에 헬잠의 촬영까지 있어서 아주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화요일도 힘차게 화이팅! 다들 전데이 보내고 계시죠? 전 하루 보냅시다. 아니 이게 누구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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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마트. 아 예, 개인전이군요. 저크가 나왔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15분 안으로. 화이팅! 아니었어요? 보컬리스트 저 이렇게 찍은 거 있잖아요. 유튜브를 하도록 했어요. 저는 다이어트 실험이야. 이가야. 맛있겠다. 맛있겠다? 왜 다들 내 도시락 보면 맛있겠다 이러지? 이거 놔두고 이게 맛있다 맛있겠다고 하는 이 사람은 뭐죠? 너 갑자기 너무 예뻐졌어. 아까 전보다. 너가 나 대신 많이 먹어. 진짜 맛있다. 소고기. 진짜 1등을 잘했다.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나는 사람들. 어, 진짜? 그게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야? 고울룩. 너 완전 서양인이구나. 서양인이세요? 유럽 음식. 나 완전 찐 한식인. 아, 진짜? 나 소울푸드 매기 매운탕이잖아. 그럼 난 괜찮습니까? 여기 셀리에서 코비를 키우고 있거든요. 어? 맛있다. 사장님, 그렇게 많이 안 신대요? 네, 딱, 딱 맛있어요. 잘 돼요. 나도 키워야지. 대단한 열정이에요. 운동하는데 심지어 빵도 만들고 개발도 하고 언니도 열정 매니저. 근데 이렇게 사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만 모이나 봐. 언니, 지연 언니. 곧 오실 분도 언니 어제 제주도에서 어때? 근데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야. 맞아. 귀여워. 커피 줄이기 중. 나의 헬자매. 그녀는 이번 청라에서 다시 강남으로 가야 한다. 갈 방법을 찾지 못해 머리가 아프다. 잘 가고 다음엔 다신 오지 마. 이명수를 사봤습니다. 삼치 사고 싶었는데 삼치가 없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물을 빼면 중량이 달라지더라고. 126. 향신료. 에어프라이어에 한 10분 구워줄게요. 와, 생선이 사기꾼이야. 팩에 있는 물을 버리니까 130g이 됐고 이거를 구우니까 100g이 됐어요. 60g이 도대체 어디로 간
이거는 이면수 구매했고요. 얌얌 오물전에서 샀어요. 이게 이렇게 소분되어서 포장되어 있고 가시가 제거되어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염이라는 점. 이면수는 제가 처음 먹어보는데 가자미는 너무 얇아서 너무 뻑뻑해지더라고요. 근데 얘는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맛있는데? 아주 촉촉하게 잘 익었어요. 이게 무염이라서 소금을 쳤는데도 엄청 싱거워. 이렇게. 괜찮은데? 맛있네요. 고추냉이랑도. 생선이 소화가 좀 잘 돼가지고 마지막 끼니로 먹기 좋은 것 같아. 오늘 밖에 외부일정 나갔다 왔더니 시간이 순삭이 돼가지고 약간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또 저는 남은 일들이 있으니까 맛있게 먹고 또 열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자요. 안녕. 저희 박스 대표님이 제가 먹는 도시락대로 도시락을 한번 싸서 팔아달라고 팔아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챙겨서 가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팔아도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비루한 거를 중량까지 아주 똑같이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담아야 되지? 파프리카. 파프리카는 특별히 두 개 드리겠습니다. 진짜 왜 이걸 사 먹고 싶다는 거지? 이어서 그리고 담아야 하는데 말이야. 담글 옆에는 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불쌍한데? 있다. 다른 거 봐. 양파나 이런 것도 있으면 구울라 그랬는데 없어요. 그리고 아몬드 다섯 알 이렇게랑 조금 이제 좀 맛을 위해서 이거 케이준 소스 진짜 맛있거든요? 저는 못 먹고 있지만 이걸 한번 여기에다가 담아서 드리면 너무 많이 하면 또 다 찍어 드시는 거 아니야? 적당히 찍어 드세요, 대표님. 이거 안 찰 줄 알았는데 얼추 차네. 이렇게 해서 도시락 배달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저 식단이요. 아몬드 세는 거예요? 다섯 개요. 자 이거 한 30세끼 이렇게 드세요? 이제 싸기 시작했대요. 네. 제가 아, 준비한 도시락입니다. 우와 진짜 짱이다. 일단 있어. 이거는 그냥 간식이고 에피타이저? 아니 이거 나중에, 아, 나중에? 한 4시쯤 맥주랑? 아 맥주 안 되죠. 그냥 이거 먹는구나. 이거는 닭가슴살이고요. 이거 데펴서 드시면 되고 네. 이거는 이렇게 해왔는데 그냥 제가 진짜 못 낸다 그랬어요. 진짜 2만원짜리다. 에이 그건 아니다. 그린빈이랑 파프리카랑 그리고 좋아. 이거는 소스인데. 와 소스도 만드셨어요? 매, 만든 건 아닌데 이거 저당 소스인데 네. 케이준 소스예요. 네. 매운 거 좋아하세요? 엄청 매워. 이거 조금 매워요. 좀 많이 담았는데 조금씩 네. 찍어 드시고 아, 비타민이랑 이거 섬유즙 이렇게 이거는 네 안녕하세요. 소주랑 타서? 아니 그냥 먹는 거예요? 아니 소주 타는 맛이 없어요. 맛이 안 나. 안 돼. 소주에 섬유즙 같은 거 해서 먹으면 맛있어요. 근데 이거는 소주를 타봤는데 맛이 안 나. 아, 타봤다고! 아, 이미 타봤다고요? 아, 진짜. 4시. 4시면 우리 애기 좀 네, 힘든 시간이야. 알겠습니다. 이거 얼마에 주사하고 구입하면 됩니까?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 여기 비타민들이랑 섬유도 들어갔는데. 도시락 한 7,000원 하니까. 7,000원? 아, 너무 좋아. 나는 솔직히 한 8,500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대표님이시니까 제가 싸게 싸게요. 아니 근데 진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잘 짜여져 있죠. 아니 엄청 싸게 먹는 거죠. 왜냐면 아, 이런 데 가도 한 12,000원 줘봤자. 에 근데 와 진짜 짱. 그릇은 돌려주세요. 어 나 이거 그릇도 있구나. 이거 용기. 아 네. 그래야 다음에 또 해드리니까. 이렇게만 먹으면 멋있어 멋있어. 진짜 이렇게만 안녕!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인바디를 재러 센터를 가고 있어서 도시락을 싸갖고 가고 있어요. 인바디 재고 아침을 먹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여태까지 제가 인바디를 잰 게 다 수영하고 공복일 때 잤잖아요. 똑같은 상태에서 하고 싶어서 지금 센터를 가고 있고 간 김에 저희 센터 회원님 아니 뭐야 박스 회원님이 뭐야 역광 오지네? 여기서 말하고 가야겠다. 그 박스 회원님이 저희 특쌤한테 PT 받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끝났을 거야. 유산소 타고 있겠다고 했거든요. 약간 생생한 후기 오늘 하체한다 그래가지고 또 궁금해가지고 한번 가보려고요.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 여러분 청라는 늘 예쁩니다. 놀러오세요. 와 오늘 하늘 왜 이렇게 예뻐? 예쁘다. 그녀 뛰고 있다. 오, 멋있는데. 오 멋있는데. 네 오랜만에 수박이 왔습니다. 아 이거 혼 카페 못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하네. 짠! 오나오 사과 단백질 이거는 히비스커스 티. 너무 배고파. 진짜 신기하게 수요일까지는 괜찮다가 목요일 되면 컨디션이 확 안 좋아져. 계속 좀 운동을 해서 그런지 너무 힘드네. 오늘은 좀 리커버리 데이로 운동도 살살 하면서 컨디션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인바디는 똑같아요. 하지만 눈바디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 눈바디 확인을 꼭 해주라고. 안개했어. 이야 벚꽃. 어디 갔다 왔어? 변태 하러
쌀배 부스터. 깜지 같아요. 안 보여줘. 아, 오늘.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 대단하신 분들이야. 아, 자꾸만 와가지고 왜 커피 이렇게 많이 하냐고 맨날. 아, 진짜. 안녕.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또 모였지. 다음 주에 하는데 여러분 신청하세요. 수요일 아주 많이 남았습니다. 요거트룸이랑은 여름에 할 거예요. 와우. 셀리에 맥주가 생겼다구. 나 밤에 아, 나 진짜 6월에 진짜 맨날 와서 마신다. 요화백. 요거트룸에 색색깔 사놨는데. 갈아입어요. 사람 얼굴 같기도 하고. 이거 다 드시러 오세요. 오늘은 오픈진 이미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와 있죠. 커피를 보면 알 수 있어요.